오늘은 강원도 영동 지방에 이렇게 여행을 오거나 하면 들를 수 있는 라이딩을 할 수 있는 파크 또는 탈 수 있는 곳 세 곳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는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펌핑 트랙입니다. 펌핑 트랙. 그래서 여기 펌핑 트랙이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서 여기를 한번 찾아와 봤어요. 그래서 일단 펌핑 트랙을 한번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핸드레일. 위험하긴 한데. 핸드레일 쓰고. 자, 주차는 이쪽 뒤편에다가 주차를 하면 돼요. 동남 아파트. 동남 아파트 쪽에 주차를 하고 쭉 이렇게 올라가면 저기 멀리 보이네요. 펌핑 트랙이 익살장도 있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여기서 딱 보면 저기 펌핑 트랙 그늘에 우선 짐을 놔두고 그럼 펌핑 트랙을 한번 구경해 볼까요? 아 우선 저기에 뭐 표신말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펌프 트랙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시설 현황. 공사 기간은 6월 4일부터 8월 30일까지. 개방 시간 연중 무휴. 자율 이용 무료. 이용 대상 제한 없음. 이게 될까요? 안전 수칙. 뭐. 자 여기 보면 스케이트 보드 및 킥보드. 희한하게 인라인은 없네요. 진로 방해하지 말고 공사하지 말고 운전 안 되고 외양 건물 안 되고. 경고. BMX 스케이트 보드는 위험한 레크레이션 활동이고 이 시설의 이용상에 위협이 있습니다. 모든 사용은 개의 책임. 강릉 시는 등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파크 들이 다 이렇게 이용 수칙이 나와 있고요. 안내문에 이렇게 경고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트림이 재밌긴 하지만 또 상당히 부상의 위험도 큰 운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에 따라서 보호 장구를 꼭 착용을 하고 이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더트네요. 더트 흙으로 만들어진 펌핑 트랙이 있고 근데 이거는 너무 작아요. 물론 연습하기는 괜찮은데 좀 이 옆에 있는 시설이 딱딱합니다. 물렁물렁하지 않고. 그래서 이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익스트림 스포츠를 할 때는 가장 기본이 펌핑이에요. 펌핑, 펌프. 어떤 종목이든 펌핑만 제대로 할 줄 알면 에어도 높게 뛸 수 있고 공중에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상관없이 이 펌프 트랙 외국 가면은 이 펌프 트랙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이렇게 다 있어요. 이런 기초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파크에서 탈 때 좀 더 쉽게 탈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스쿠터로 타봤는데 스쿠터로 펌프 트랙 타기는 쉽지 않네요. 이게 휠 크기보다 이렇게 데크가 기니까 데크가 닿아버려요. 바닥에 이게 닿죠? 이게 뜨죠? 그래서 좀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 안 닿을 것 같기도 한데 펌프 트랙의 목적은 사실 여기서 오르막길에서 이렇게 와서 살짝 뛰는 거기 때문에 안 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한번 지나가 봤는데 뭐 실력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까 초보자들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캠을 놓고 한번 다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스쿠터로 한번 타봤습니다. 근데 스쿠터로 타기에는 데크가 닿기도 하고 이 펌핑 트랙 간격이 좁아서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인라인으로 한번 다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그레시브 인라인으로. 미안해요. 그늘이 좁아 하나. 이거 앉아서 쉴 데가 없어요. 자, 차고 한번 탈게요. 약간 미끄럽긴 한데, 자 어그레시브 휠은 좀 단단하니까 미끄럽네요. BMX나 좀 그립력이 좋은 피트니스 휠, 좀 무른 거, MTB, 물론 MTB나 BMX가 주로 펌프 트랙 이 큰 넓은 데를 타긴 하는데 괜찮습니다. 여기 모든 종목 다 탈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강릉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서로 방해 피해만 안 주게 다치지 않게만 타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타보겠습니다. 자 가스 길이. 아 박자. 아 박자가 안 맞으면 넘어집니다. 펌프 트랙은. 자, 짧게 다시 다른 코스로 쇼 코스. 아 속도가 안 나요. 속도가 이게 인라인은 페달링이 안 되니까 힘들어. 아 페달링이 안 되니까 쉽지 않네요. 그래서 속도가 줄었습니다. 아 아무래도 이 펌프 트랙이 좀 간격이 너무 좁게 돼 있다 보니까 박자 맞추기도 쉽지 않고 좀 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지나다니는 용도는 좋은데 펌프 트랙이 조금 간격이 속도가 어느 정도 붙었을 때는 조금 넓게 돼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페달이 있는 BMX나 MTB가 상당히 유리한 펌프 트랙입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에 이게 하나밖에 없대요.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이 펌프 트랙 제대로 된 게 대한민국에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있으면 익스트림 스포츠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굳이 조그만한 파크 가서 연습 안 해도 돼요. 여기서 펌프 트랙만 계속 돌다 보면 파크 가서 아주 쉽게 탑니다. 쉽게 재밌게. 그럼 다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한번 위에서 찍어봐야지. 나이 먹어서 그래. 아 나이 먹어서 힘들어요. 두 바퀴 연속으로 돌았더니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여러분들이 동해에 온다면 들려야 할 곳 첫 번째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펌프 트랙. 네 여기서 기초를 많이 닦고 더 이제 큰 파크로, 파크는 아니고 조금 더 큰 곳으로 두 번째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도 동해에 오면 들려야 될 두 번째 스팟. 여기 양양 인구 해변에 노인복지회관 옆에 보면 이렇게 볼이 있어요. 볼.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여기를 한번 소개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볼이 크기가 크지는 않은데 뒤에 잡음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마이크 달아도 이거 뒤에 분명히 들릴 텐데. 아무튼 여기 볼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여기 샵에서 관리를 하는데 제가 작년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누구나 와서 어떤 종목이든 재밌게 탈 수 있다고 그래요. 지금은 아직 시즌이 아니라서 야간에 조명이 안 들어오는데 여름 되면 조명도 켜주고 해서 좀 재밌게 탈 수 있는 그런 스팟입니다. 볼이 아주 크진 않지만 탈 만해요. 재밌게. 저쪽 반대쪽 보면 버티칼도 상당히 좀 서 있고 해서 여기 BM 타는 친구가 매년 와가지고 타는데 상당히 재밌게 탄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무튼 두 번째 장소는 여기 양양 인구해변 노인복지회관 길에 있는 보글파크. 노인들은 타면 안 되고요. 아무튼 두 번째 스팟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스팟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리버티입니다. 양양 하조대에 있는 개인 소유의 파크이고요. 여기는 미국 포틀랜드의 기술자들이 와서 직접 이렇게 볼 파크를 만든 곳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 분위기 자체가 되게 이국적이죠. 이국적이고 여기는 되게 핫한 서피비치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피비치 들렸다가 여기 이렇게 중심가로 가다 보면 여기 리버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지나가면서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안에 시설이 보홀하고 펌프트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설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스케이트보드 관련 용품들을 다 살 수 있고 여기는 카페. 여기서 음료 같은 거 사서 드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는 마지막으로 리버티의 상징이죠. 이 보홀파크. 여기 보홀파크는 미국의 포틀랜드에서 직접 보홀을 만드는 기술자들이 와서 시공을 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코핑도 이게 다 대리석 조각을 다 잘라서 이렇게 다 일일이 손으로 다 전부 다 이 웨이브 면도 전부 다 손으로 직접 다 이렇게 시공을 해서 만든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용할 수 있는 종목이 스케이트보드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종목은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한 두 곳은 아무 종목이나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지만 리버티는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종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스케이트보드만 탈 수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 양양 여름에 한번 놀러 오시면 한번 들려보세요. 여기 앉아서 그냥 구경하는 것만 해도 재밌고 여기 보홀에서 타는 모습 보면 되게 멋있고 하니까 한 번쯤 놀러와서 수영도 하고 서핑도 하고 여기 리버티에서 이렇게 한번 구경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원도 동해안 쪽에 있는 파크 세 곳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